좋아요. 여기 기다리고 있죠. 13분 후, 12분 후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일을 뭐 옷이랑 이런 거 좀 상태 좀 봐야겠어. 보면 92%. 얘만 조금 좀 마모됐네. 액션 수리하기 1000이 필요하거든요. 1000 충분히 있겠지? 자, 수리해줍시다. 자, 수리해주고 수리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거 이제 먹어주고 토마토 수프 허브티도 마셔주고. 좋아요. 좋아, 됐고. 요리하기 허브티 됐고. 물 좀 만들어줄까요? 선택. 여기서 물 좀 만들어봐. 요리하고 저기도 물 요리하게 해주고. 모닥불 연료 추가해주죠. 석탄 들어가나 이제? 연료 추가. 석탄 들어가거든요. 일단 두 개만 넣고 나머지는 산나무 장작. 좋아요. 이 정도 추가해주면 됐고. 좀 피곤하니까 한 2시간? 한 일단 4시간만 일단 잠 자보죠. 좋아. 몸치 좀 치료됐고. 자, 일어나면은 불이 뭐야, 지금 나 상태 왜 이래? 야, 왜 이래, 상태. 안 되는데? 잠깐. 몸 상태 왜 이러는지 확인해 봐야 돼. 왜 이래, 몸. 지금, 야, 모닥불 왜 이렇게 꺼질라 그래? 날씨 너무 추워서 그렇구나. 연료 추가. 나무 막대 이런 거 다 추가해주고. 탐나무 장작, 연료 추가해줘. 와, 여기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됐고.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먹을 것도 다 먹어줘야 돼. 이러면 지금 아이템에서 먹을 거 먹어주고 물도 마셔주고. 마셔, 물 마시고. 새소금 크래커 이거 먹어. 좋아, 소금 크래커 마셔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 뭐야 이거, 새 초콜릿 바 먹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이렇게 됐지? 땅콩 버터도 먹어. 좋아요. 이 정도면 됐고. 서미소다까지 마셔주면 되겠죠? 됐어요. 꽉 찼고 다. 상태 왜 이러지? 와, 큰일 났다. 여기다가 연료 추가. 집에서 안 자면 안 되네 이게. 연료 추가. 탐나무 장비야 연료 추가해놓고 잡시다 좀. 버틸 수 있을까? 일단 4시간 자요.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바깥에서 감염? 아, 감염으로 죽었구나. 아, 잠깐만, 6분 전? 잠깐 가보죠. 6분 전에 잠깐 감염 때문에 죽었어. 감염 여기였구나 아까 전에. 체크포인트 마지막 체크포인트 여기였고. 감염 때문에 죽었다라. 일단은 내 상태 봐봐. 감염은 지금 이거밖에. 일단 완전히 저기가 돼야 되는데. 감염이 완전히 발동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러면 야영은 하고. 야영은 일단 하자 여기. 그리고 버텨내야 돼 니가. 여기서 캠핑기술 침낭 해주고. 됐고. 여기다가 물 피워주고. 왜 안돼. 여기다가 이렇게 피워주고. 촉진제 사용해서 불 붙이고. 연료 추가해주고. 책 연료 추가. 나무 막대 연료 추가. 탐나무 장작도 추가해주고.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요리해주죠. 토마토 수프 요리해주고.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요리하기 허브티도 하나 끓여주고. 요리해주고. 됐어 됐어. 그거 좀 기다리면서 지금 90%. 뭐 수리 두 개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수리 두개 하면은 저거 완전 되겠죠?
액션. 탈시 수리해주고. 뭐라도 제발 마시고 싶대. 좋아. 여기서 토마토 수프 됐으니까 먹고. 그리고 여기 허브티도 먹어줍시다. 마셔줘요. 좋아.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 감염 때문에 줄어드는 거니까 잠깐. 여기다가 연료 추가해주고도 연료 추가. 오늘 밤을 좀 놔야 된다. 길게 놔야 돼. 그리고 일단은 90% 아직도 90%인데 여기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수리 같은 거 해줄까? 아, 손질하는 영지버섯 제작해줘. 손질해주고 영지버섯. 자, 고급 휴식 혜택 됐고. 나는 또 지금 보면은 이거 언제 끝나나? 감염 위험.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아예. 여기서 일해주자. 다른 거 뭐 할 것도 뭐 있니? 수리해줄 거 뭐 있어? 여기다가 보면은 이제 손도끼. 손도끼도 수리. 어? 숫돌이 필요하네? 숫돌은 없는데. 아, 라이플. 라이플 청소 키트 있죠? 이걸로 수리해주죠. 수리. 좋아. 여기서 지금 내 상태 봐봐. 이거 하나 치료해줘야 되거든. 항생제 먹죠. 여기서 사용해주고. 사용. 좋아. 사용해주고. 됐고. 이제 또 연료 추가하지 말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돼? 여기서 야, 양말 신어주고.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지금? 안 된 게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아, 이거 그러면 지금 장갑 있으니까 액션해서 수확해 천을. 자, 천을 수확해주고 지금 이거. 아, 이거 수리 안 되나? 고체 파편은? 아이고. 너무 많이 썼네. 수리가 안 되네 이건. 손도끼 이런 것들 수리 안 되고. 지금 이거 액션 수리 되겠다. 지금은 필요 없고. 랜턴 액션 급유 수리. 랜턴 수리해주죠.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겠다. 뒤로 여기서 1시간만 일단 자요. 1시간만 자고. 저거 빨리 감염 저거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됐다. 감염. 이제 감염 위험이 생겼죠? 그럼 지금 뭐야, 왜 두 개나 있어? 여기 치료해줘야 돼. 빨리 항생제 먹고. 감염 2에 2 이걸 치료해줘야 돼. 약 먹자. 약. 자, 사용하기 해서 감염 2에 2 사용하고. 아,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연료 추가해주고. 함나무 나무 막대 연료 추가해주고. 좀 자죠. 한 4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 봅시다. 자, 아, 근데 너무 쪽잠 자가지고 피곤한 것 같아. 아, 모닥불 아직 튼튼하고. 물 좀 마셔야겠네. 물 좀 마십시다. 물. 물 어딨어? 물 마셔주고. 여기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 나는 땅콩버터도 먹어주고. 좋아. 여기다가 연료 좀 더 추가해주죠. 삼나무 장작 연료 추가해주고. 지금 밤 어느 정도 됐나? 아, 이제 12시인데? 좀 더 자야 돼, 그러면. 지금 시간 봐봐. 4시간이거든? 연료 좀 더 추가해주고. 석탄 연료 추가해주고. 두 개 정도 추가해주고. 4시간 더 자죠. 자, 좀 자자. 좀 더. 아, 피곤해. 오늘 너무 고됐어. 하루가. 아우. 오, 감염 치료 됐고. 좋아요. 아, 야, 모닥불 꺼지면 어떡해. 불 다 시켜.
촉진제 사용, 촉진제 사용하지 말자. 여기서 확률이 이거니까 나무 막대로 켜야 돼. 나무 막대로. 아, 불부터.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꺼지면 어떡해. 불 6시간인가 남아있었는데 왜 꺼졌지? 불 일단 붙여주고 빨리. 아 빨리 붙어라 빨리. 좋아. 여기서 연료 추가해줘요. 삼나무 장작 연료 추가 2개 정도 해주고. 됐어 됐어. 지금 이제 몇 시쯤이지? 지금 시간이 이제 슬슬 해 뜨거든요. 해 뜨면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줍고. 물은 어차피 충분할 것 같은데 당분간. 서미소다 마시자. 서미소다 한 잔 해주고 여기서도 우리 그래놀라바 하나 먹어주고. 너 나 뭐 할 거 있나? 일할 거 있어? 일할 건 없는 거 같은데 보자. 와 이거 왜 이래. 액션. 아 큰일 났는데? 지금 군화가 거의 다 망가졌어. 오 이거 안 좋은데? 군화가 다 망가졌네. 붕대 이런 거 못하고 던, 낚시, 줄 축석손도끼. 축석손도끼도 만들 수 있구나. 오 축석 나이프.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졌네. 용광로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오 괜찮네요. 이제 조금 더 괜찮아졌어 상태가. 여기서 일단은 이를 추가해서 석탄 하나. 7분 남았네. 나무 막대 하나 더 추가해주고 1시간 정도 잘까?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보자. 자 횃불이. 아 이게 불이 모닥불이 자꾸 꺼져가지고 큰일이네. 아직 1시간 남아있고 여기서 연료 추가해주고 석탄. 석탄 연료 추가해주고. 자 슬슬 해 뜨는 건가 이제? 슬슬 날이 밝아오는 것 같긴 한데 슬슬 날이 밝아오는 것 같고 한 시간만 더 자고 움직이자. 좋아.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움직여주죠. 좋아요. 죽고 가자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이야. 뭐 할 거 없지. 먹을 것도 없고 횃불 하나 가져가주죠. 들 게 너무 많대. 그렇게 뭐 나 무겁게 한 거 없는데. 가져 가져. 좋아요. 이거 버려. 필요 없어요 횃불. 빨리 갑시다. 몸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지금. 장작 같은 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좋아. 하룻밤 났는데. 와 하룻밤 났는데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보면은 하룻밤 났는데. 잠깐. 그래서 성광탄 들어주고. 오른쪽이 저거 뭐야. 장전해놔. 저 늑대 같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늑대. 늑대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늑대 방향이 좀 애매한데? 하필 이렇게 가로질러 가냐 저 늑대. 이쪽으로 돌아갈까? 늑대 피해서 돌아가죠.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늑대한테. 돌아가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살짝 돌아가고 돌아가주고 좀 뛰고 뛰고. 늑대 저 못 봤죠? 이제 갑시다. 짐을 좀 버려야겠다는데 지금 솔직히 짐 별로 없거든요? 왜 짐을 버려야겠다는지 모르겠네? 이 자식이 지금 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만 들고 있다고 지금. 가자 가자. 어우 무거워도 다 들고 가야 돼. 자 봅시다. 지금 해가 뜨고 있고 날씨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좀 뛰어가자. 얇은 얼음 조심해주고. 이제 주의 잘 봐줘야 돼. 늑대도 걸리면은 와 늑대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늑대 어떻게 잡아? 와 늑대 이거 총으로 한번 쐈는데 쏴봤는데 한 대 맞아도 그냥 끔떡 없던데? 늑대는 이건 잡을 수는 없는 적인가? 와
보자. 어디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죠. 주위에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갑시다. 얇은 얼음 조심해주고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뭐 다 얇은 얼음이야? 잠깐, 다 얇은 얼음인데? 야! 어떻게? 미친? 어떻게? 아, 얇은 얼음 밟고 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난 뛰어가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어떻게? 일단 뛰어야 돼. 뛰죠.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오늘 뛰어가 그냥. 뭐야? 뭐 있던데? 아, 근데 몸 상태 너무 안 좋아. 이거 쉬긴 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에바다. 아, 내 생각이 짧았다. 괜히 얇은 얼음이 있었던 게 아닐 텐데. 또 죽는 거야 이거? 나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죽는 거야? 지금 해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지금 나 모닥불이랑 이런 거 좀 있으니까 저기 가서 불 붙이고 오늘 잠깐 좀 쉬고 움직이면 되고. 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아, 정신 차려 제발. 좀만 저기까지만 가. 아씨, 그래 하룻밤 살아남았어. 야, 제발 가기만 하면 돼. 저기까지만 가서 불 붙이자. 좀만 힘내라 제발. 아직 체력 쌩쌩해. 좀만 뛰고 저기까지 가죠. 불 붙이고, 불 붙여서 잠깐만 몸 잠깐 녹이면 되거든요. 좀만 더. 제발. 저기까지. 여기. 여기서. 아, 여기 괜찮아. 빨리 모닥불. 캠핑 기술. 불 피우기. 뭐야. 됐다. 그래서 촉진제 해서 불 붙이죠. 와. 몸 좀 따뜻해지고 있고. 연료 추가. 장작 연료 추가해주고. 나무 막대 다 넣어. 좋아요. 그리고 야, 잠깐 자자. 캠핑 기술. 침낭에서 자면은 조금 더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뭐야, 설치 제대로 해야 돼. 야, 이렇게 설치해주고 앉아서. 아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침낭에서 한 시간만 자죠. 아, 저체온증 위험 치료됐고. 자, 지금 아직 낮이거든요? 아직 아침이야. 근데 체력이 지금 너무 없다 사실. 아, 지금 이거 어쩌냐. 모닥불 이거 너무 흔들려. 화면이 너무 흔들려. 연료 추가, 석탄 추가해주고 좀 더 자죠. 지금 2시간이거든? 1시간 일단 자. 1시간 자고 상태 봐서. 제발. 몸 좀 이제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휘청거리네. 먹을 것 좀 먹자. 물 마시, 서미소다 마시고. 제발. 소금크래커도 먹어. 지금 몸 상태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 요리하기에서 허브차 선택. 이거 여기다가 요리해주죠. 허브티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야, 아, 너무 흔들려 하면.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준비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 좀만 참아라. 좀만 진정해라. 진정해. 야, 화면 왜 이래. 아, 너무 흔들려. 야, 조금만 몸 조금만 괜찮아지면 되는데. 아, 이거 안 괜찮아지네. 야, 화상 입는다. 조심해라. 휘청거리니. 6분 후 준비돼요. 좀 기다리죠. 아, 오늘 이렇게 날이, 오늘도 이렇게. 태양 이제 한 8시쯤 된 걸 거야. 그쵸? 시간 봐봐. 지금 한 10시쯤 됐네. 여기서 허브티 2분 좀만 참자. 허브티 체력 회복되고 있는 건가 이거? 1분 됐다. 허브티 마셔주고
네, 허브티 마셔주고 1시간? 도박? 이거 그냥 횃불 가져가, 횃불 가져가면 안 되는데. 연료 추가, 횃불 연료 추가해주고. 연료 추가해줄 게 없어. 춥고 갑시다, 갑시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지금 가야 돼. 이거 지금 화면 흔들려도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야, 정신 차리고 가자. 뭐야,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가? 나뭇가지 좀만 더 있으면. 어어, 나뭇가지 좀만 더. 이 두 개로 불씨를 살려서 하룻밤 더, 하룻밤이래. 잠깐 몸 좀 녹이죠. 나뭇가지 또 있어. 좋아요.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죽을 한 법은 없어. 나무 막대요. 맞네, 여기. 됐다, 됐다. 죽을 한 법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서, 나무 막대, 연료 추가해서 넣어주고, 연료 추가해주고, 침낭 깔아. 침낭 깔아주고, 이건 대충 깔아, 대충. 제발. 대충 깔고, 하나만 더 추가해, 연료. 연료 추가해서 한 시간만 자죠.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야. 어, 야, 왜 주웠어? 여기다가 깔고, 야, 자자.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자자. 제발. 제발. 치료되게 해주세요. 제발. 아, 야, 몸 괜찮아진 것 같은데? 몸 괜찮아졌죠? 좋아요. 죽고 갑시다. 안 괜찮아졌어. 살짝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게 있는데, 살짝.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나뭇가지, 나무 막, 아, 이런 거, 이런 거 할 시간 없고. 움직이죠. 늑대 잘 봐야 돼요. 늑대한테 습격 당하면 이건 무조건 죽어요. 주위에 늑대 없지. 잘 보고, 이동합시다. 뛰어주고, 야,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지만, 살 수 있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거든요? 일단 집에만 가면은 그래도 거기 주위에서 물건 챙기면서 살면은 당분간 살 수 있으니까. 야, 이거 가다가 곰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괜찮겠죠? 아, 좀 상황 보면서. 다행히 늑대는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자, 가자 가자. 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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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최대한 빨리 갑시다. 좋아. 지금 상태 좋아요. 아주 좋아. 지금 한 12시 좀 넘게, 지금 한 1시쯤 된 것 같고. 여기 나와서 저기로 넘어가는 건 금방이니까. 그쵸? 여기만 지나가면은 금방이야. 다시 또 앞이 좀 흐릿흐릿한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와, 이거 흐릿흐릿하네 또. 아우, 맨정신이 아닌데 지금? 약간 술 마셨는데? 아우,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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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좋아요. 왜래 왜래. 뭐야 이거 곰 왜 여기서 기다려. 미친. 잠깐만. 제발 제발. 뭐야 뭐야 왜 저래. Not feeling so cocky now. 오, 자신만만하진 않은데 뭐야. And all it took was for me to go full on Grizzly Adams. 오, 곰이. I'd better get out of here before he comes back. 어, 빨리 뜨죠 여기. 빨리 뜨래, 빨리 뜨래, 뜨래, 뜨래. 오, 곰이 이제 함부로 못 덤벼. 이 창 생기니까 함부로 못 덤비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넘어가고 빨리. 아, 쓸쓸한 들판 떠납시다. 와, 쓸쓸한 들판 너무 너무 싫다. 너무 쓸쓸했다. 좋아요. 이제 좀만 가주면 돼요. 이거 지금 미리 총 꺼내놔야 돼. 성광탄 꺼내놓고 장전 돼 있죠? 가면 돼. 늑대한테만 이제 늑대만 한 번 피하면 되거든요. 달려오면 성광탄 바로 쏴주고. 어, 여기 나뭇가지 이런 거 챙겨줘야 돼요 지금. 나무 막대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챙겨줘야 돼. 가진 게 지금 너무 없거든요. 아까 전에 살려고 연료를 다 써버려가지고. 나무 막대 이 정도면 됐고. 저기도 있는데. 좋아, 나무 막대 챙기고. 좋아, 가자 가자 가자. 방향 이쪽 맞죠? 방향 한번 봐봐. 어, 이쪽 방향 맞아요. 주위 보면서. 좋아, 주위 살펴보면서.
예, 없지. 늑대 없지. 어? 어디서 날 노리고 있는 늑대 없지. 좋아요, 아주 좋아. 어, 여기 나무막대도 왔네. 여기 오, 나무막대 주워주고. 좋아, 나무막대 주워주고 또 이동. 조금만 뛰자. 여기 나무막대 이거 두 개. 나무 가지잖아. 여기 나무막대 하나 있는 거 주워주고. 나무막대 모아가지고. 아, 이제 조금 추워지거든? 잠깐, 날씨가? 나무막대.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야영해야 강인데? 여기 언덕 넘어가 봅시다. 조금 힘내라. 조금만. 거의 다 왔어. 다행히 지금 한 칸씩 달고 있어. 지금 추위가 한 칸씩 달고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좋아요. 나무막대 주워주고. 나무막대 주워주고 거의 다 왔어. 집도 얼마 코앞이에요. 코앞.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이 언덕 넘으면은 집이 아직 안 보이네. 좀 조심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고 보자. 늑대가 이제 슬슬 보일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저기 집 보이는 거 아니야? 저기다 집이다. 집 보인다. 좋아. 집 보이고. 깜짝이야.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와씨, 늑대 달려오는 줄 알았어. 주위 잘 보면서 갑시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 이거 안 됐는데. 잠깐. 오, 야, 나무막대 주워줘. 그리고 지금 딱히 주위에 늑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슴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늑대는 없는 것 같고. 좀만 힘내서 갑시다. 집 다 왔거든요? 자, 조금 뛰어주고, 야. 자, 집이 코앞이다. 좀만 힘내라. 자, 이쪽 돌아와서 들어가면 되겠죠? 가는 김에 총 한 발 쏴줄까? 잠깐. 좋아. 사냥물 라이플로. 야, 얘네 이거 잡기 좀 애매하지 않나? 어, 그냥 성화산 들고 있어. 사슴 잡아서 고기 좀 얻으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몸도 힘들어가지고 사냥도 제대로 못할 거야. 총도 잘 안 맞을 거고. 집에 갑시다. 다 왔으니까 빨리 집에 가죠. 걷자. 다 왔다. 집에 다 왔죠. 아, 저거 어떻게 잡지? 토끼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돌을 안 주워놨네? 일단은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다음 일은. 좋아요. 집에 왔죠? 아, 집에 왔다. 아, 힘든 여정이었다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네, 찾았어요. 아, 와, 힘들었어. 자, 전설도 진짜일지도 모르지. 자네를 위해서라도 그러길 바라야겠군. 맞아요. 곰은 확실히 우리 쫓고 있어요. 맞아. 곰 이거. 와. 라디오는 고쳤나요? 오, 라디오 고쳤구나. 밤하늘의 빛을 봤나? 오로라 말이야. 어허, 오로라. 저기 타오르는 라디오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세. 방금 불이 붙었어. 그리고 소리 나기 시작했네. 하지만 전부 의미 없을 뿐이야. 잡음과 잡다는 소리들. 음악 쓰다 뿐이었지. 범위를 더 넓혀야겠어요. 더 강한 신호가 필요해. 오로라가 비치는 동안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제가 맞춰볼게요. 좋은 생각이 있군요. 아, 생각이 있어?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대. 오래된 지질조사용 지도를 보고 있었네. 지도에 계급장 같은 표시가 찍혀있네요. 집중하기 왜 캐는지. 이 지도는 그레이트 베어를 가로질러 설치된 라디오 트랜스폰더 탑 위치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 하지만 다음에 설명해주네. 왜? 씨,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설명해주네. 이 탑을 사용할 수 있겠어. 어떻게? 각 탑에는 다음 탑으로 안전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하는 전자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어. 두 개 가져와? 세 개면 더 좋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 증폭기를 만들 수 있어. 뭐야, 그럼 세 군데 갔다 오라는 거야? 곰이 저를 전설의 다양한 중고로 만들 것이니 고민하는 동안 얼른 해치워야겠어요.
바보 같은 생각만. 스펜스의 고문은 아주 오래된 사람이었어. 150년 전이라고. 그치, 지금 고민이랑은 다르지. 무슨 유전자적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아무리 나라지만 너무 말도 안 돼. 하지만